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까지 아티스트 캔버스 온라인 레지던시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일정이 있어서 작업실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일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작업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지난 12월부터 조금씩 송출을 하고 1월에 본격적으로 스트리밍을 해봤는데요.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유튜브에서도 작업 과정을 송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구독자님이 100분도 넘었고 제가 유튜브를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미술 작가로서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고충과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구독자가 많은 미술 작가님들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했지만 저처럼 소규모의 미술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작가님들께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시고 체감이 더 잘 오실 거라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2020년 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정확히 1년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막 100분이 넘었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할 수도 있겠고 시점에 따라서는 제법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 관련 강의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였습니다. 미술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켈리님과 잭슨 심 작가님의 강연을 들었던 것이 계기였죠. 정확히는 2019년 경남 국제 아트 페어에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인지도란 것을 많이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작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강의에서 유튜브와 인지도를 넓히는 과정에 대한 작가님과 대표님의 경험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작품 홍보와 인지도에 너무 무신경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꼭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죠. 유튜브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영상 촬영할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해야 했죠. 영상 촬영용으로는 가장 무난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고 저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돈 때문에 망설이는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카메라를 구입하고 어설프게 작업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도에는 레지던시를 일찍 합격했던 터라 작업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고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하고 영상 편집을 할 시간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초기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단조롭고 목소리가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목소리에 적응이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영상을 계속 만들고 편집하면서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적응이 되고 듣기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제 모습을 영상에 계속 담는 시도를 한다면 추후에는 익숙해지고 정감이 갈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각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터라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판단에 깐깐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외모에 대해서 후한 평점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 모습에 대한 노출은 적고 작업하는 영상 위주로 편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에 적응한 후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써놓은 소설도 있고 인문학 관련 책도 조금은 읽었던지라 문학과 영화 관련 콘텐츠를 조금씩 만들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도 미술 작가로서 고민이 들 때가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작업만 하기에도 벅찼거든요. 영화나 책과 관련된 콘텐츠는 제가 하던 작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콘텐츠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전시를 앞두고 나서는 원활하게 책과 영화에 관련된 콘텐츠 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적절히 콘텐츠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이익이 저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작업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저는 영상 포트폴리오를 게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검색하기도 쉽고 미술과 관련된 분들을 만날 때에도 제 영상을 쉽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또한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않아도 제 작업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먼저 영상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모전에 목을 매지 않아도 전시가 잡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많은 작가님들이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정된 이미지를 여러 장 보는 것보다 작가의 작업하는 영상을 보고 전시 섭외를 결정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해도 영상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게 작가 본인의 실력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인스타그램보다는 확실히 작품 홍보도 잘 되고 전시 섭외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홍보 외에도 유튜브의 장점은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겠죠. 많은 작가님들이 묵묵히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립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대중에게 말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보다 윗세대 작가님들은 재료와 기법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처럼 생각하시고 꽁꽁 숨겨놓고 알려주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공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더라도 내가 먼저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러기에 저에게 유튜브란 작가의 지적, 기술적 저작권을 사전 등록하는 의미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말이 참 많은 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조언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짧은 영상을 만들기도 해봤지만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와 청취 시간이 높은 것들은 대다수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저는 말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작업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일종의 기록 같은 요소도 있겠지만 작품과 관객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빅토르 위고의 요약된 레미제라블을 읽었을 때와 세 권 분량의 두꺼운 원본을 다 읽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소설이 길면 독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을 참아가면서 독서를 하게 되면 작가에게 연대감도 생기게 되고요. 소설이 끝날 무렵에는 묵직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영상을 길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클릭률을 높이려고 하고 싶은 말을 빼거나 작업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는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직접적인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적기는 하지만 간혹 일상생활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제 목소리를 듣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제 주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제 지인이면 더욱 관심이 가겠죠. 유튜브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가 쉴 때도 유튜브에 등장하는 저의 손과 입은 쉬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의 손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다면 온라인상에서 언제나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유튜브에 기록된 시청 시간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셔서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유튜브를 한 뒤에는 홍보에 관한 부분만큼은 유튜브가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출 수도 기본적으로 만회 정도를 노출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릭률은 노출 수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적으로 노출시켜준다는 것이 고마운 점이겠죠. 그 외에도 유튜브의 장점은 많겠지만 확연한 단점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점이겠죠. 물론 어떤 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작품을 제작할 때도 틈틈이 녹화를 해야 하고요.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하루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작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작업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작품 제작할 때도 몰입도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작가로서 인지도가 부족한 편이라서 지금 투자하는 이 시간이 지난 10년간 못해왔던 것을 보충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미술 채널들이 성장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미술 채널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작품 성향이 드로잉과 크로키처럼 빠르게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연장선에서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튜브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보다는 득이 확실히 많습니다. 많이 자신의 작품을 알려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후에 어떤 플랫폼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은 필수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배운다 생각하시고 영상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 외에는 저는 유튜브의 단점이 딱히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직 채널이 작아서 조금 더 성장하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도 쉽긴 한데 그건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3월에 전시 소식이 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자르고 접고 만들다라는 기획 전시인데요. 종이를 활용하여 작업하시는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제 작업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확실히 더 좋습니다. 부조나 입체 작업들은 아무래도 직접 봐야지 제대로 작품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회는 저에게 배정된 공간도 제법 넓어서 제 신작과 이전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발걸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주말에 전시장에 나가 있을 예정이오니 어색하시더라도 저를 보면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오니 부담 없이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n più dry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nto a toncino d'amore.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nto a toncino d'amore. Non più vorrei questi bei pa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vorrei quei pa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chiudra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nto a toncino d'amore.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nto a toncino d'amore. Fra guerrieri può far pacco, quando 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la a fianco, collo dritto, m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poco ca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i, per valloni, con nevi e sa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e, di cannoni, che le porre tutti i tuoni, all'orecchio fan fischiar. Non più vrai quei panacchini, non più vrai quel cappello, non più vrai quella chioma,
non più fry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fry parfalone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trato, delle belle tamando a riposo, Narcisette va dolcino d'amor. Delle belle tamando a riposo, Narcisette va dolcino d'amor. Che rov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 rov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